맛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, 겁나고. 맛 없어도 되는데. 그럼. 네. 필요한 거 갖고 나오세요. 아, 네. 고기 안에 쓸어 갖고 나오실 텐데 나와서 쓰세요 그냥. 네, 나와서 쓰세요. 나와서 내가 밖에다 놓고. 도마. 네. 칼. 지금 잠깐만. 제가 손 씻고 갈게요. 어, 김, 그냥 이렇게 주고. 네. 이거 조심. 김치 들고 나와요. 네. 이거 다 넣어요? 아, 하는 김에 다 하죠. 그러면. 기름기 빼지 말고? 어, 어차피 김치찌개니까 상관없어. 저는 참고로 돼지고기 얇은 거 좋아합니다. 아, 얇은 거 좋아해요? 네, 그럼 얇게 거 쓸어야 되겠네? 고기 큰 거 싫어하세요? 네, 그러니까 좀 작게. 아, 작게? 아, 작게. 아, 그래요? 네. 큰 거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이 정도면 돼요? 그럼요. 이 정도면? 딱 좋아요. 어, 김치 이건 내가 확 난다. 딱 김치찌개용이야. 이거는 형 웬만하면 맛 나와. 맞아 맞아. 고춧가루만 좀 더 넣으면 돼. 맛있어 그러면. 너무 그렇게 너무 작게 안 쓰려고 그래. 그래요? 아니 스타일대로 하셔도 돼. 아 저는 좀 크게. 아 그게 그게 하세요.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. 크게 하세요. 크게 네. 하세요. 이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크게요. 크게 하셔도 돼요. 그때 형. 부용이가 김치찜 할 땐 통으로 넣었어. 그때 물 넘치고 맛도 없잖아, 사실 부용이 할 때. 어? 아, 먹을만 했는데 그때 너무 넘쳐가지고. 잠깐만, 긴장되는데 갑자기? 긴장이 왜 돼? 내 부용 씨 거 맛 없다고 그랬어. 아니, 아니. 고기 맛있겠다. 고기가 너무 맛있겠다. 낮춰주세요. 예. Yeah. 국물 많은 거 좋아해요? 국물 많은 거? 아, 이거 식용유 정도. 오, 예. 어떠세요? 한번 드셔보실래요? 조금씩 나네. 더 끓여서 네. 조금 더 넣을게요. 네, 조금 더 넣어도 물 넣고 난 뒤. 그리고 물 넣고 이제 고장이 없고 약간만 넣어요. 그렇죠.